왜? 형, 조 사장님 문자 왔는데. 문자 왔어? 나 아까 전화할 때 안 봤던데. 가자미 두 마리 현재 스코어. 두 마리? 어. 난 오바이트 두 번. 아 참, 뭔 고생일이야. 아 이렇게 하면 계속 고칠 수 있구나. 어 아까 저기다 미래 손흥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라면. 라면 돼. 야 첫 손님. 라면 줄까 아니면 짜파구리 줄까?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을래. 일단 짜파, 일단 앉아. 앉아봐. 앉아. 앉아. 짜파구리 먹어봤어? 짜파게티랑 먹으려고 섞은 거. 먹었잖아. 근데 나 그때 캠핑장에서 매워서 자기. 아 그러면 매우면 먹지 마. 어 어떤 거? 짜파구리 매웠대. 아 짜파구리 매워. 좀 매워. 좀 매운 상관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아저씨가 그 조금 하나는 원래 맵기로 하고 하나는 좀 덜 맵게 한번 해볼게. 네. 할 수 있어? 해보지 뭐. 아 해준대. 야 이게 뭐라고 떨려? 야 자. 이름이 현상이구나. 네. 현상이 동생은 이름 뭐야? 정다혜. 다혜? 네. 다혜는 몇 살이야? 저 아홉 살이에요. 아홉 살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된 거야? 네. 지금 현석이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 돼요. 다혜 너 왜 그래? 현실 남매. 그래? 다혜가 봤을 땐 별로야? 네. 어떻게 알아 현석 오빠가 엄청 유명해졌지. 그 정도는 아니야? 다혜야, 매운 거 아예 못 먹어? 매운 거 아예 못 먹는 건 아닌데. 아, 많이 맵진 않게 약간 이렇게 살짝만 매콤한 정도로? 저승에서 들어봤어요. 저승에서 들어봤냐고? 네, 저승 가셨잖아요, 신강께서. 어, 그렇지. 엄마가 재치 있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현성이 조인성 삼촌 알아? 네, 조인성. 안시성. 오, 안시성 봤어? 밤에 엄마 몰래 보다가 울었지. 울었어? 어,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어이, 진짜? 아니 안시성 보다가 어디서 온 거야? 조인성 삼촌이 사랑하던 그 여자를 죽였잖아요. 어. 이야 이거 안시성 완전 팬이네. 완전 어디 조금 꼬들꼬들하게 해줄까 좀? 꼬들꼬들? 네 꼬들꼬들. 꼬들꼬들? 네. 좋았어. 오우 좋아. 야 이거 어느 게 뭐가 저거야? 이게 좀 매콤한 거. 오. 지금 그치 통 있는데. 계속 전화한다고? 전화하지 마. 국물을 좀 자작자작 끓여야 되나? 아, 이거 좀 맛이 없어.
과연 안 매워? 별로 안 매워. 아, 야, 기공을 정확하게 했네.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오! 가능성 있어. 근데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겠어? 네. 넌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성아? 집에 가서 또 먹을게요. 그래? 올챙이 국수. 오늘 장날이어서 그걸 사오려고요. 올챙이 국수가 아, 뭐야? 오늘 제가 장 열었다고 그러고. 그냥 국수인데 숟가락으로 떠먹고 막 올챙이 같이 막 미끄럽고. 아, 올챙이가 들어간 건 아니지? 아, 올챙이가 들어가진 않지. 올챙이 국수 처음 들어봤네. 나 올챙이 국수 들어봤어.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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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계란. 쌤이 이하죠? 근데 우리는. 오늘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 귤도 먹었어? 한 푼이 됐어요. 한 푼이 줬어? 내가 줬는데? 이거 줬어? 어. 어, 알았어. 삼촌이 계산한대. 어? 근데 다섯 개에 천 원인데.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냥 어차피 알바비 지금 먹는 걸로 다 끝나게 생겼어, 지금. 음식기 아니고 휴지기 같죠? 휴지기 몇 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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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릴까요? 오늘 대게라면 일단 되고요. 요거 짜장라면 짜파구리도 오늘 되고. 여기 동해로 갔어. 지금 실시간으로 열 마리를 잡았답니다. 아, 가자미를 지금 열 마리를 잡았어요. 이거. 예. 네. 대게라면 하나하고 짜파구리. 대게라면 하나, 짜파구리 하나. 대게라면 하나, 짜파구리 네. 하나. 그 이렇게 한 가족이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 제가 아들이고 아드님. 아, 저희 이제 한지 한 일주일 돼가요. 월요일부터 와서. 아, 그래서 장이 섰구나. 아니, 그 장은 원래 쓰는데. 아, 아. 아이, 설마 저희 때문에 장이 섰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섰구나. 그러면 콜라까지 하면 잘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네. 현성아, 네? 파이팅! 네. 네, 현성이 빠빠이! 그 추억 감성으로 요거 냄비 채로 드릴까요? 네네. 양은 냄비 채로? 네네. 이건 100g. 냄비는 내 거. 뚜껑은. 응? 뚜껑은 내 거. 형 여기 짜파구리. 맛이 괜찮으세요? 아, 그 잠시 국물 다 잠깐만요. 그 대게라면 잠시만요. 뭐 빠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아, 깜빡했네. 이게 유기농 파인데. 아 파. 네. 아 요 지금 유기농 파. 네 이게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아요. 네. 아, 뒷골이 땡겨.
뭐 했다고. 팔 안 넣었다는 생각이 팍 드는 순간 약간. 여기 처음이다. 파가 기둥이야. 야, 파? 안 넣었으면 섭섭할 뻔. 그죠? 넣으니까 또 약간. 네네. 아, 그러니까 너야. 안녕. 난 기둥. 우리가 여기서 뽑기한 거야. 동원 또 왔네. 아, 동원이 금지인데. 동원이 뽑기 대장? 어. 아, 동원이 또 애들 데리고 온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뽑아봐. 뽑으려고 온 거 아니야? 바꿔줘. 동원이 오늘, 과연 오늘은 몇 개를 뽑을 것인가? 어? 다 바꿔줘? 아니지? 뭐가? 오빠, 오늘도 인형 갖고 갔어. 이거 줄래? 나. 뽑을 게 없지, 우리가 털어가서. 맞아, 니네가 다 털어갔어. 불타오르네. 아. 뭘 뽑은 거야?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그만해. 핑크색 얘 아니면 얘 노란색은 삼촌이 봤을 때 잡힐 것 같은데 저기 끝에 있는 애잖아. 아 제발. 어 핑크 들어갔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드디어 뽑아줘. 그다음 나일래. 야. 파란 토끼?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도. 자 올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그러니까 좀 빨리 해야 돼. 이제 먼저 뭘 할지 딱 정하세요. 어 됐다. 자 올라가 올라가. 디뎌 디뎌 올라. 그렇지. 오케이. 어떤 거? 어떤 거 하고 싶어? 딱 정해서. 아 이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 됐어? 제발 잡았어. 아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제발. 라인 없으면 뽑혔을 거야. 오늘 뽑기 못 뽑은 사람 어딨어? 하나도 못 뽑았어? 네. 어떻게 삼촌이 뽑아놓은 거야? 둘 중에 뭐가 가능하지? 그거? 알았어. 축하해요.